너무나 간편하죠. 진짜 갤럭시는 이런 간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사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갤럭시 휴대폰 잘 사용하는,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하고 갤럭시 휴대폰을 좀 더 멋지게 꾸밀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작년 이맘때쯤 갤럭시 휴대폰 관한 영상들을 쫙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봐도 그 영상 정말 알차고 괜찮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영상 안 보셨다면 먼저 보시고 오늘의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작년에 소개해드리는 내용 외에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들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카메라 셔터 위치 옮기기인데요. 정말 편리한데 이 기능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카메라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셔터 버튼이 제가 이거 옮겨 놓은 거거든요. 촬영 버튼을 길게 누르지 마시고요. 가볍게 옆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셔터 버튼이 그 위쪽으로 위치를 해요. 셔터 버튼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굳이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내 손에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 Z 플립 3 사용할 때도 이 기능을 정말 잘 활용을 했지만 보다 좀 더 큰 휴대폰들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셔터 버튼을 다른 쪽의 위치로 바꿔두면 촬영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렇게 셔터 버튼이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매번 설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서 더 편리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삼성페이에 관한 거예요. 보통 갤럭시 휴대폰을 구매하고 나면 아래에서 위로 딱 들어 올렸을 때 삼성페이가 열리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제스처로 설정을 해주신 분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렸을 때 보통 홈화면으로 가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삼성페이가 딱 열리면 좀 답답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홈화면 안에서 삼성페이 아래에서 위 제스처를 아예 꺼뒀거든요. 먼저 삼성페이에 들어가 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더보기 세 줄 버튼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결제에 빠른 실행 및 주사용 카드 요거 보이시죠? 선택해 주십니다. 여기서 잠금 화면일 때 켜지게 할 건지 홈 화면일 때 켜지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홈 화면에서 해제를 해뒀어요. 대신에 잠금 화면일 때는 삼성페이가 열리도록 해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딱 올렸는데 삼성페이가 열릴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갤럭시 Z 플립 3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커버 화면에서 삼성페이를 또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커버 화면은 이렇게 켜주십니다. 그럼 돌아왔을 때 아래에서 위로 올렸을 때는 삼성페이가 열리지 않죠. 근데 잠금 화면일 때는 삼성페이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커버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딱 올렸을 때는 삼성페이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바꿔두시면 보다 편리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내 번호를 QR코드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전에 제가 아이폰에서 내 번호 QR코드 만들기 그런 사용법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인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에서도 한번 봐야지 라고 했는데 갤럭시는 그냥 연락처 밑에 그냥 QR코드 만드는 방법이 딱 있어요. 너무나 간편하죠. 진짜 갤럭시는 이런 간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단순히 이렇게 QR코드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누군가가 번호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자리에서 QR코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QR코드가 생성이 돼서 바로 연락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법은요. 굴락에 들어가 주세요. 굴락 아시죠?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하단에 유닛과 패밀리가 있는데 유닛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루틴 플러스를 눌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터치 매크로 실행하기를 선택해주세요. 여기서 터치 매크로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저는 여기 연락처 QR코드라고 적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해둔 걸 터치를 해두잖아요. 자, 제가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서 QR코드가 생성이 되었어요. 이거를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앱 선택에 연락처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좀 약간 빠른 손누름이 좀 필요한데요. 녹화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자, 전화번호, QR코드, 생성, 그리고 중지를 눌러주십니다. 자, 이게 녹화가 된 거예요.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름을 연락처이라고 누를게요. 그런 다음 저장을 눌렀습니다. 방금 만든 연락처이를 완료를 누를게요. 하단에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홈화면에 추가할까요? 나오죠?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 방금 만든 거 요게 보이시죠? 누군가가 연락처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러면 자, 벌써 생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에 딱 찍으면 연락처 바로 저장하기 요게 나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분할라면인데요. 지플립3 사용하시면서 분할라면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면서 카톡하기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실 것 같고 내가 이래서 갤럭시를 사용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신다면 유튜브 영상을 팝업으로 해놓고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을 안 하신다라고 하면 분할화면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유튜브 영상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길게 올려주세요. 유튜브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러면 반으로 이렇게 딱 잘려서 그 밑에 다른 분할 화면 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을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카톡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워낙 자주 하는 루틴이다 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딱 분할 화면으로 된 상태에 이 두 가지 앱을 실행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3점 버튼 보이시죠? 3점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그 안에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엣지 패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한 번에 열려요. 이렇게 분할 화면에 이 루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지문으로 앱 열기인데요. 제가 이전에 갤럭시 지플립3 사용법 영상을 올리면서 지문으로 단순히 휴대폰 잠금 해제를 할 뿐만 아니라 검지로는 네이버 열 수 있고 중지로는 크롬 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손가락으로 QR코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을 생성을 해주셔야겠죠. 설정에 들어가셔서 생체 인식 및 보안에 들어가 주세요. 지문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요. 지문 등록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군락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루틴 플러스에 들어가 주세요. 선택된 지문으로 자주 가는 웹사이트 열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웹사이트로 이동해 여기다 이제 URL을 넣어 주시는 건데요. 저는 네이버에 있는 저의 QR코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측 하단에 더보기란을 선택해 주시고요. 공유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URL 복사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군락에 다시 들어와서 웹사이트에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언제 실행할까요 보이시죠? 어떤 지문으로 넣을 건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네 번째 손가락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QR 체크인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열자마자 네 번째 손가락 갖다 대면 QR코드가 열립니다. 순식간이죠. 정말 빠르게 체크인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휴대폰에 영혼을 입히는 과정이에요.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휴대폰을 좀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지금부터는 휴대폰에 색깔을 입히는 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갤럭시 휴대폰 꾸미기 같은 거 영상 만들 때 가끔씩 와 진짜 갤럭시 너무 편하다 할 때가 진짜 많아요.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이 그중 하나인데요. 위젯 같은 거 정말 많이 넣잖아요.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위젯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해서 휴대폰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데 근데 이 위젯의 배경화면이라는 것이 약간 하얗게 되어 있고 검게 되어 있고 하면은 휴대폰 설정해둔 그 배경화면조차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꾸미기 같은 거 할 때 위젯은 투명하게 만드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마치 글씨가 동동 떠 있는 것처럼 위젯에 들어가 주시고요. 날씨를 넣어 볼게요. 날씨를 선택해서 추가를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얗게 바탕에 날씨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좀 동동동 글씨가 떠있게 만들면 뒤에 내가 애써 설정해놓은 나의 휴대폰 배경화면을 가리지를 않아요. 길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배경 색상 흰색, 검은색 있죠? 그리고 퍼센트가 있는데 이게 불투명도거든요. 이거를 0으로 맞춰주세요. 이러면 끝이거든요. 이러면 제가 뒤에 설정해놓은 꽃도 보이면서 날씨 정보도 보이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휴대폰의 영혼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다음은 배경화면을 선택한 후
그것에 맞는 뭐 기본 앱의 바탕화면이나 알림창의 색상 이런 것들을 꾸며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전에도 갤럭시 휴대폰 사용법 영상에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원UI 4.0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컬러 패널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더 쉬워지는 건가 싶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길게 한번 바탕화면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좌측 하단에 배경화면 및 스타일이 있어요. 선택해 주시면 나의 현재 배경화면이 보이는데요. 그 밑에 컬러 팔레트라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요, 어떤 색상으로 변경할 건지를 보여주는데요. 색 조합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색 조합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약 5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사실 제가 내 스타일이다 싶은 걸 조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거보다 좀 색 조합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팔레트로 좀 마련해줬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 앱 아이콘 팔레트 적용 이렇게 누르게 되면 한 가지 색상으로 딱 적용이 돼서 요거는 그래도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방법이 보다 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듭니다. 한 번 더 좀 소개를 드릴게요. 군락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패밀리가 있어요. 패밀리 중에 테마파크를 다운로드 받아 주시는 거예요. 테마파크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여기서 나의 휴대폰에 영혼을 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먼저 테마에 들어가 주시면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테마의 색상을 선택할지 현재 배경화면에 맞춰서 꾸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색상들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하면 색상 팔레트로 정말 다양한 무궁무진한 나의 취향을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내 취향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저장을 눌러주세요. 됐다. 그러면 방금 만든 이제 테마가 이렇게 기울어요. 딱 눌러서 적용 누르면 이렇게 나의 테마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 앱을 딱 열었을 때도요, 내가 방금 선택했던 그런 스타일의 색상이 나왔고요. 알림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색상으로 다 변경이 됐어요. 단순히 휴대폰 배경화면만 변경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여는 기본 앱이나 알림과 같은 것들이 한 번에 쫙 변동이 되니까 휴대폰 스타일 바꿨다 이런 느낌이 좀 나요. 마찬가지로 테마파크에서 키보드를 만들 때 좀 더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키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색상을 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키캡 스타일도 어떤 모양으로 바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중간 지점 이렇게 이미지 표시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그 키보드 자체에 사진을 입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경화면에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키보드 패널을 누를 때마다 사진이 팝업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파란 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해보세요. 이미지를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꽃 모양을 딱 넣었거든요. 이거를 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적용을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키보드를 누르잖아요. 누를 때마다 사진이 팝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루트를 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은 내가 원하는 나만의 위젯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먼저 KWGT라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KWGT 유료 앱이 있는데 유료 말고요, 무료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서 프리라고 적혀 있는데요, 프리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위젯들이 보여요. 혹시라도 여기 적혀 있는 영어나 뭐 다른 언어가 싫다라고 하시면 우측 상단에 3점 버튼 누르시고요, 앱 세팅에 들어가 주세요. 제네럴 세팅에 들어가 주셔서요, 앱 랭귀지 상단에 있습니다. 코리안으로 바꿔 주시면 한국어로 요일이나 달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배경화면을 꾹 눌러주시고요, 위젯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젯 검색에 KWGT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어떤 사이즈로 만들 건지가 보여요. 저는 3 곱하기 2로 한번 해볼게요.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위젯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달력 위젯을 넣을 수가 있어요. 달력 위젯 안에 별표나 뭔가 성탄절 분위기 같은 그런 장식들도 있죠. 그리고 상단에 시간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레이어에 들어가서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 글씨 자체를 키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딱 돌아왔을 때 여기 위젯이 요일, 시간, 날짜, 배터리 상태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위젯이 만들어졌거든요. 여기 안에서 사이즈 조정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키워주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요, 명언 앱인데요. 아무래도 신년이고 하다 보니 명언들을 좀 많이 접하고 이러면 마음을 좀 다잡기 좋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에피파니라는 앱입니다. 여기 딱 들어가 주시면 명언들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배경화면을 꾹 눌러주시고 위젯을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에피파니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해서 에피파니 앱이 딱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배경화면 자체가 내가 설정해둔 홈 배경화면이 안 보일 만큼 색상이 뭔가 검었네?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위젯을 한번 터치해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위젯 설정에 들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배경 종류에 들어가 주셔서 사용자 이미지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명언 배경 투명도 설정에서 투명도를 조금 더 줄여주십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배경 색상이 딱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예 투명하게 이렇게까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답답하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홈화면이나 엑소화면 비율이 4:4나 뭐 3:4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명언 앱이 크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군락에 들어가 주시고요. 홈업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홈업을 사용 중으로 해주시고요. 저는 홈화면 배열을 7:7로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언의 사이즈도 좀 더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바탕화면을 가득 채우지 않아서 조금 더 괜찮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오늘은 갤럭시 휴대폰 꾸미는 방법, 그리고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갤럭시 사용법 영상이 제 채널 안에서도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꾸준하게 워낙 인기 있는 영상이고 다음 버전도 해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들도 많아서 또 한 번 다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갤럭시 사용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